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벌이 있죠. 행정형벌, 징역벌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것이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자격취소가 있고요. 자격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요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이죠. 자, 그러면 먼저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취소입니다. 220페이지 맨 밑에 뿌린 자가 거두리라. 즉 자격증을 준 사람이 취소합니다. 220페이지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십시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합니다. 22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필요한 절차가 청문입니다. 세 번째 줄에 필요한 절차 밑줄 치시고 청문을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문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1번에, 양가로 2번에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입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는 경우,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할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양가로 2번,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22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격취소되고 나면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반납입니다. 반납은 7일입니다. 보고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만약 자격증을 분실해가지고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를. 말로만 사유를 말하면 안 되고요. 자, 222페이지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당하면 세 번째 줄에 3년, 동그라미 3년간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3년 안에는 취직하는 것도 안 되고 개업하는 것도 안 됩니다. 3년이 두번 나오죠? 3년 이내에 자격 공개사 등이 될수 없다. 개업 공개사도 될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도 역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동그라미 2번 청문과 의견 진술귀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 자격 정지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사유 7가지가 223페이지에 있는데, 그 개별 기준을 보면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표에 보면, 1번에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이 6개월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금인 화긴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입니다. 가중 또는 감경입니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치십시오.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5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양가로 6번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입니다. 자격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25페이지 메뉴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비교해놨죠? 비교된 표를 보시면 이때까지 읽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는 양가로 1번 다섯 번째 줄에 기속취소, 필요적취소, 절대적취소, 반드시취소, 취소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재량취소, 임의적취소, 취소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취소 8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2가지가 있다. 절대적취소, 필요적취소, 반드시취소, 임의적취소, 상대적취소 같죠?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이중 등록, 5번 이중 소속, 6번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계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우리 기본서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동그라미 3번, 이중 사무소를 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중 계약서가 되겠네요.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겸업 제한 위반. 법제 14조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있죠? 4번. 동그라미 4번. 겸업 제한 위반.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에 있죠? 동그라미 8번.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의뢰인 비공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몇 번에 있습니까? 금지행위. 법제 33조 금지행위 9번에 있죠? 금지행위. 그 다음에 채근. 채근은 10번, 11번에 있습니다. 10번에 채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2 플러스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즉 절대적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서하고 순서가 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맨 밑에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반납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도 7일 이내죠? 7일 이내 반납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법인이 해산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을 합니다. 개인 사망에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등록 취소되면 효과 양가로 4번 3년간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는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자 업무정지 사유 14가지가 있고요. 그 229페이지 양가로 2번 업무정지 효과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양가로 3번 재책 기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자,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우리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1번 오른쪽 맨 오른쪽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12번 1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의 2에 나번의 동그라미, 즉 동그라미 한 것 5개입니다. 6개월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232페이지 맨 밑에 15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개월입니다. 자 개별 기준이 있는데 15개가 있었죠. 결정 01임. 요 기본서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서 6개월짜리를 맨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 결정 01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자 3개월 1개월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231페이지 맨 위에 1번에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이 개별 기준은 2분의 1범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법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이 개별 기준 여기 앞에가 6개월이고요. 3개월 1개월인데
우리 교본서 23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가중 또는 감경인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만 참작하는 게 아니라 동기도 참작해야 됩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는 앞에서도 했죠. 부운정일해.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일해.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 즉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요, 그 다음에 7일 이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33페이지 앞에 거래 정보망에서도 했고요. 자, 234페이지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이 들을 정,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청문 대상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3개네요. 취소 3개입니다.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 3개 청문을 실시합니다. 양가로 3번 청문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그게 10일,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피청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요. 그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거기 박스 중간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입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고요. 반납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만 반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인데요.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양가로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입니다.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1년입니다. 1년. 1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 즉 행정처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폐업신고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23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니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 안 당하려고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고 나서 1년 후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시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
폐업 기간 1년만큼 빼줍니다. 2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에 곧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잔머리 굴려서 1년간 폐업했다 재등록해서 다시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면 결국 3년간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 똑같다. 따라서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값을 치른 것으로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니까. 그러나 법조문에 1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재등록을 해서 만약에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면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에 결국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내용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이 행정처분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제10장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 즉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 행정벌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모두 마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아홉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